말년복은 행복, 재물, 인복, 가정의 화목 이게 있으면 최고겠죠. 대구 점집, 대구 유명한 점집 천궁사 잊지 않으셨죠? 네, 잊지 않았습니다. 잊지 않은 와중에 질문 하나 또 드릴 거예요. 그 인생이 뭐 제가 한참 아직 뭐 어리지만은 초년, 중년, 말년 있잖아요. 네. 모든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. 말년복이죠. 말년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. 물론 말년복이 좋으면 금상첨화죠. 네. 말할 거 없지. 누구나 말년이, 저는 어디서 보니까 말년이 좋다던데요. 말년 운이 좋으니까 뭐 지금 힘들어도 뭐 그 기대감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.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. 자,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뭐 타고난 팔자가 뭐 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말년복이 다 좋아진 것만은 아니에요. 보통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말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운기를 볼 때는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은 뭐 천지지변도 있잖아요. 지금처럼 코로나 역병처럼 이러면 또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. 생각지 않는 일이 터질 수도 있는데 말년 운이 참 이거 질문이 좀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이 좀 어떤 특징을 말하자면 좀 애매한 질문이기도 해요, 사실은. 그래서 특징이라는 게 뭐 따로 있나요? 살아가는 환경? 환경이 좋으면 좋겠지요. 뭐 사주에는 그러면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? 아니요, 있어요. 아, 있어요. 사주에도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다 사주대로만 살지는 않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. 말년운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, 저는. 말년복이 없는데 내가 그 복이 없다고 그냥 뭐 그냥 손 놓고 사는 것보다 가져오기 위해서 나는 돈도 많고 막 뭐 이게 말년에 복이 많은 게 아니고 가족이나 자식이나 속이 썩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이건 복이 있는 게 아니거든.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은데 내 자식이, 내 가족이 중병에 걸려서 신경을 쓰고 예민하게 하고 이러면은 그게 복이라고 저는 안 봐요. 자식은 맨날 사고치고 다니고 맨날 뭐 애나 속이 다니고 형무소 간 뭐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두드러 패고 돈이나 그런데 그게 무슨 복, 그게 말년복이에요. 그래서 이게 질문이 그래서 제가 애매모호하다는 게 돈이 또 없어도 재물은 좀 없어도 참 내 가정이 화목하고 인정이 있고 그 말년은 제가 볼 때는 재물과 인복이 같이 합해지면 최고의 말년 운이겠죠. 그러면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마무리로 깔끔하게 지어주세요. 말년복은 행복, 재물, 인복, 가정의 화목 이게 있으면 최고겠죠. 그건 더 이상의 말할 가치도 없이 좋을 말년복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물도 물론 제일 중요한데 가정의 화목 그리고 인복 이게 말년에 제일 좋은 말년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